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례는 중생의 예표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에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그 니고데모를 심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하셨는데요. 이 호 디데스 칼로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한다면 교수. 지금 말한다면 이제 교수 대학에서 이제 강의로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사가 이렇게 붙었을 때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세상만이도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유명하냐면 구약 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 니고데모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유명한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본 그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랍비로부터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랍비인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도 뭐 그에 못지않게 아주 참 뛰어난 그러한 구약 성경의 학자예요. 성경 학자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의 최고의 선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대는 어떤가?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중생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어떤 행동하는 면을 봤는데 그 행동하는 면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 중생한 영을 따라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생활, 그런 믿음 생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도요, 이제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이런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요 평가를 해요. 점수를 내요. 점수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차량 공사를 한다든지 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점수를 먹여서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서 장로를 세우고 뭐 권사를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뭐 틀렸냐?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속,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영이 중생한 영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한번 했죠.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알겠어요. 99%는 모르는 걸 알겠어요. 저는 전 세계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자, 오늘 이제 이 할례는 중생의 예표라고 했죠. 자, 구약에서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서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햄릿인가요? 거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하는 그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영원한 사망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착각 속에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중생에 대한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2장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사람은 생명이라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런데 이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했냐면 living soul이라고 했어요. 왜 soul이라고 했을까? 영이라고 하는 영어는 spirit. 그런데 이제 soul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실은 혼. 어떤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sou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가. 그 중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범죄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죠.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행위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죽었죠?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근데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었죠? 영적으로 그 영,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음을 맞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이 관계에서 끊어져서 육신의 생명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서늘한 날씨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물론 뭐 저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아가서는 뭐 이렇게 나무 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피했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두려워서 공포래 공포.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공포를 느낀 거예요. 제가 왜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을 쓰면 우습게 여겨요. 요즘 사람들은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요 잘 와닿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주 강하게 말을 해야, 그래야, 그래,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거 큰일이죠. 예, 네?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런데 피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어떤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저 여자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자. 그러고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는. 하와도 저 뱀이라고, 저 뱀. 그래서 이 만물과의 관계가 갈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 또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갈라져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죠?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사실은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이렇게 이 세상의 모습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들도요. 그 자기들이 먹이 사슬이 같으면요. 서로 경쟁해서 죽여요. 그래서 사자나 어떤 하이에나 이런 짐승들 서로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죽여요. 사자는 하이에나를 죽이고 하이에나는 사자를 죽여요. 뭐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경쟁을 해요. 먹이 사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죽음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제 역사하시는 구원에 대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내 후손이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이 할례를 행해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언약을 언제까지 하도록 하시냐면 영원이라고 써요. 영원이라고 써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이제 영원토록 행하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예표죠. 예표. 그림자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바로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할례는 남자들의 그 양피를 이 고추 끝을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백성,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 그 백성 중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영원토록 이것도 제가 성경, 영어 성경을 좀 일부러 참고를 해봤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에버레스팅이라고 했어요. 에버레스팅. 그러니까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떼어내겠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이렇게 받도록 하시면서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서 다 제해버리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잘 봐요. 나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나는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 누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야, 너는, 당신은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해요.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물론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틀림없냐?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진리와는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혈통적인 할례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혈통을 따라서 이어받는 그런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그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할례를 받아요.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아주 뭐 더,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혈통적인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약에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그런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죄악된 것들을 씻어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다 버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으로 이제 중생하게 하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의 신앙 중에 그 다섯 가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라고 했어요. 전적 부패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영과 육이 다 타락했다, 썩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영과 육이라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죠. 영과 육이 다 부패했다, 썩었다, 죄로 더러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한 영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 영의 그 썩어지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것을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할례라는 것이 할례. 구약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저도 이 책을 보고서 분명히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케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에 그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할례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할례에 있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이제 모세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시기가 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나안을 약속받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며칠 전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 얘기죠. 담임파? 그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뭐 199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에서는 뭐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속았지.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뭐가 소용없어요? 내가 들림받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지금. 아직은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땅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 여러분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구원이에요. 내가 틀림없어야 돼. 물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틀림없다는 것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과 내 자신의 어떤 생각들과 삶, 내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배울수록 뭘 가질 수 있냐면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천국 갈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야 내가 아직 여기 있어. 내가 천국에 들림을 받아야 이게 진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들림 받을 것이고 내가 세상 떠나면 뭐 다음에 오실 것이고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이 돼야 돼. 그만큼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할례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당신이 중생한 사람인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걸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야, 내가 첫째로 천국 갈 사람이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냥 뭐 무슨 뭐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이건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건 못 받는다.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라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서 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 육종 몸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지.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쉽게 설명한 것이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드셨다는 것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육신에 태어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의 구약의 할례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할례의 그림자죠. 그림자 예표죠.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할례는 중생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심을 입어서 이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 되고, 찾아야 되고. 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중생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맞다면 물어봐야죠. 결심을 해야죠. 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근데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어는 이 신약에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팔린 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만든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새롭게 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뭐라 하냐면 선한 양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나 디도 이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 디도나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과 지옥에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과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선한 일, 선한 양심, 양심을 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목회자는 목사는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김현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듣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양심을 똑바로 써라. 양심 똑바로 써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십 년 넘었지. 4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아오면서 내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이게 좀 찾아보고 그런 일을 좀 해봤는데. 그 오늘날에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왜 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김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교훈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저 받았으면 일찍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20대 초반에 20대 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이가 이제 먹어서 머리가 고연해져서는 이제서 조금 알게 되는 것이 참 아쉽다. 물론 뭐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지.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첫 번째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그 죄,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그 죄라고 하는 그 죄가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게 뭔가, 어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그런데 이 9장 15절 앞에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그 죄, 그 더러운 양심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그 이 아담과 하와의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신다 했어요. 천국 가게 하신 거죠.
물론 상도 받겠지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뭘 씻어줬다 그랬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더러운 양심. 그게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 양심이라는 게 뭐죠? 양심은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 양심이라고 해요. 판단의 근거. 우리 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게 옳지 않은가. 예? 자, 악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양심이 더러워진 것은 어떤 양심일까요?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니, 그 여자. 저 여자. 또,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그러시니까, 저 뱀이 그랬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생각한 건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요? 상대방.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또 이 하와도 뱀 핑계대고, 다 핑계대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은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 말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입법자예요. 자기가 입법자. 법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악한 거야. 누가 우리 인간이 감히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너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 노릇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법을 따라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네 양심이 깨끗하게 됐다면 네 맘대로 살아가는 그 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법을 가지고 살아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어떤 법이죠? 선한 법이에요? 악한 법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악을 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법입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법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선하게 합니까? 악하게 합니까? 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선하냐? 우리에게 선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법인 거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양심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맞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요셉이지. 그죠? 그, 보디바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붙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다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인이 금한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불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거기서 낮잠 자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하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왜? 자, 다윗의 그 600명, 400명 신복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해라.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당신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고 당신 유익한 대로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십시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쓱 뱉는데 그게 양심에 찔린 거예요. 제가 양심이라는 말은 덮고 그 다윗 왕이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아기새가 그 자고 있는 사울 왕 그 침소에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내가 한 번에 찔러서 그냥 뭐 두 번째로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뭐라 하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그런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다윗의 신복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당신 손이 여기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여기 있는 대로라는 것은 네가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의 유익을 따라서 생각한다면 죽여서 하나님 나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내가 왕을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이지 말아 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욕심, 네 어떤 주관, 너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명하다는 선생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몰랐다? 몰랐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셔야 될 터에 망신을 줘야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망신을 줘야죠.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도 껍데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알맹이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나와서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뭐 열심히 일해, 열심히 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있는가? 어떤 거에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문제죠. 그 문제. 껍데기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네 속에 진실함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이에요.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중심 뭔데? 네 욕심대로 하는 게 네 중심이잖아. 예? 네 욕심대로. 너 잘났다고 하는 게 네 중심이잖아. 예? 그것들, 이제 두고 네가 그것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행동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대의 신복들은 아직도 믿음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아비새도 보면은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새는 죽이자고 죽입시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라는 내가 10년 이상 더 도망다니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이상 이 도망자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다윗이 비참하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나와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본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그걸 자기가 이렇게 봐야 돼.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먼저다. 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세상 떠나는 날에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는 않겠다. 내가 세상 떠나는 날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래도 부끄러움이 덜하지 않겠는가. 왜요? 내가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가. 여러분들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얻고 세상 뭐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어떤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 어떤 대제사장은요 왕의 일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해요. 그런 대제사장이라면 그 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로 자기의 삶을 믿음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는 책망받아 마땅하죠.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배로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